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 어쩌고저쩌고네요. 그러면 you should wash your hands의 뜻은 너는 손을 씻어야만 한다고요. 그럼 뒷부분의 해석은 뭐가 돼야 되니까 네가 저녁 먹기 전에가 돼야 되니까 완성하면 you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됐습니까? 언제 저녁 먹을 건데? 미래에 먹을 건데 절대로 will eat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미래에 뭐 앞으로 먹게 될 거지만 그래도 will eat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before you eat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should I wash your hands? 하면 좀 이상하겠다, 그렇지? 내가 네 손을 언제 씻어줘야 돼? 이게 아니겠죠. When should I wash my hands죠? 내가 언제 손 씻어야 될까? 했더니 before you eat dinner. 네가 저녁 먹기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but she was 10 years old는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죠.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as been interested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어법? 오케이. 여기에 일단 답은 since she was 10 years old죠. 그렇죠. 그럼 since she was 10 years old의 뜻이 그녀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다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관심 가졌다? 그녀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끊임없이. 계속. 계속적이죠, 계속적. 계속적 용법의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since she was 10 years 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was 10 years old는 무슨 시제지만 과거 시제지만 since가 붙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 그래서 무슨 시제랑 쓸수 있다? 시제와 함께 쓸수 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중에서도 계속적 용법을 표현할 수가 있다. 계속 관심 가져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지민아 오늘 힘들었어? 계약해서? 오늘 뭐 어떻게 했나요? 보니까 뭐 옆에서 얼핏 보니까 뭐 아침에 8시 반? 뭐 9시? 그때부터 뭐 출석해가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줌으로 앉아가지고 줌으로 했나요? 그럼 뭐로 했나요? 뭐라고? 아 여러분들 학교 갔습니까? 아 그렇군요. 3학년들은 오늘 안갈것 같고 1학년 갔나요? 1학년 가야 되겠지. 1학년 그 점심 따로 그냥 아 가가가가 빨리 가. 1학년 그래서 부러웠죠. 저 우린 수업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개학하자마자 나라 이름 표정이다 지민이. 왜 오늘 뭐반 바뀐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남자 애들이 나서 빠져있어요. 하사가 빠져있더라. 네가 좀 좋아줘야지 그러면. 지민이 뭐 잘생긴 애들도 일단 없고 그쵸? 내 다음 못 잡구나. 갑자기 밤낮을 바꿀래니까 힘들었겠죠. 알겠습니다. 지인이는 항상 평상시에도 바른 생활 하잖아. 그렇죠. 12시쯤 되면 벌써 꿈나라 가 있죠. 밤낮에 안 바뀌어야지. 넌잘 잤냐? 11시 반에 잤는데 12시 51분에 깨어나서 다시 잤어요. 잘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clean the house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뭐가 되고 집을 청소할 것이다. 난그집 청소할 거야. 그렇죠. 손님들이 떠난 다음에 할 거다.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m going to clean the house after the guests leave. 하면 되겠죠. 손님들 떠났어? 안 떠났어?
언제 떠날 거지만 미래에 떠날 거지만 절대로 will leave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after the guest leav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are you going to clean the house?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죠. 이제 이 정도 강조했으면 알겠죠. 눈치 여기에 will leave 라고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주요한 문법이 접속사하고 현재 완료 시제하고 그 다음에 주격, 아 주격 목적격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 뭐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총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every랑 each를 뭐 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 4가지 문법이 1학기 중간고사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완료도 좀 어려운 문법이었죠. 여러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여러분 준비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도 마찬가지 쉽지 않은 파트였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정비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파트였습니다. 접속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라라는 얘기라든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도 will 넣지 마라. 조건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뭐만 한다면을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는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5살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가 5살 때부터 내가 5살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하니까 벌써 어떤 느낌이 드냐.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됐습니까? 내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뭐 한다?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시제로 표현돼야 된다?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5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뭐부터 표현할래? 누가다부터 할래요? 아니면 시간의 부사절부터 할래요? 누가다부터 할래요? 그러면 누가다? Studied what? English. 잠깐만요. I have studied English. 그 다음에 내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I was 5. I was 5는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since가 붙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됐다. 그러니까 승빈아 I have studied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니? 계속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ince I was 5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Have you studied? Did you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 그 다음에 난 넣는 거 I haven't studie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료 경험 계속적인 용법이고요. 또 칼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누가 쌤에게 보내기 전에 그렇죠. 주어 자꾸 이런 말을 넣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구가 아니고 뭐라서 절이라서 뭐랑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주어 동사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자꾸 안 보이는 걸 집어넣어주죠. 네가 쌤에게 그것을 보내기 전에겠죠. 네가 쌤에게 그것을 보내기 전에요. 영어스럽게 쓰면 네가 쌤에게 그 서류를 보내기 전에 무엇을 그것을 뭐 어찌 한번 더 뭐 해봐라 살펴봐라. 그러면 지금 표현하는 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먼저 시작할까요? 아니면 주절부터 할까요? 종속절부터 할까요? 주절부터 할까요? 종속절부터 할까요? 라는 말은 여기에 종속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종속절로 들어가 있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종속절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 서류를 한 번 더 살펴봐라 라는 얘기부터 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서류 한 번 더 살펴봐라.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그 다음에 붙이면 Before you send it to Sam. 됐습니까?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네가 보내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죠. 하지만 절대로
before you will send it to Sam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Before you send it to S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절이 앞에 있습니다. 요 말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Before you send the paper to Sam, look it over once more. Look over. 뭐 하다? 살펴보다. The paper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look over 이실까? Look it over일까? 그 말은 look over가 무슨 동사다? 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어디다 낑가나라? 사이사이에다가 낑가 놔야 된다. 그러니까 look the paper over라는 표현 된다 안 된다? Look the paper over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Look the paper ov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5kg 줄일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종속절부터 할까? 주절부터 할까? 주절부터 할까요? 그러면 어떤 우리말로 어떤 표현부터 먼저 하란 말이야? 너는 계속 운동을 해야만 한다 부터 하란 말이죠. 너는 계속 운동해야만 한다. 그러면 누가 5kg을 줄일 때까지? 그렇죠. 너는 네가 5kg을 줄일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는 계속 운동해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working out. 그 다음에 Until you lose 5kg. 됐습니까? 여기다가 until 넣어서 붙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you lose 5kg 하는 것은 네가 언제 할 일인데? 그래서 you will los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절대로 will 넣지 말아라. You should keep working out until you lose 5kg. 5kg 줄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Until you lose 5kg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도 된다 그랬더라? Should I keep working out? 언제까지 운동해야 됩니까?가 뭐라고요? Until when should I keep working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to work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운동한 keep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 한다니까. 이 ing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 분사 운동하는 중인이다.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 동명사. 그래서 목적으로서 kee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현재 분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명사가 아닌데요. 현재 분사는. 됐습니까? 계속해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완성된 뜻을 써볼까요? 그러면 해석하면 누가다? 그렇죠. 제이가 기다렸다 한 다음에 비가 그칠 때까지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기다렸다? 언제 그칠 때까지? 과거에 그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 세이가 waited 했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until the rain stopped. 세이 waited until the rain stopped.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세이가 언제까지 기다렸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으면 된다? When did 그렇죠. 뭐라고요? When did Say wait? 라고 묻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렸니? 말이죠. 언제까지. Until when did Say wait? She waited until the rain stopped. 언제까지 기다렸니? Until when did Say wait? She waited until the rain stopped. 비가 그칠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의 1, 2, 3, 4는 공통점이 전부 다 무슨 절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그렇죠. 주절부터 시작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we took a walk의 뜻은 그렇죠. 우리가 산책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저녁 먹은 후에 하면 되겠죠. 그러면 we took a walk after we had dinner. 그렇죠. After we had dinner. We took a walk after we had dinner. 똑같은 표현을 before를 놓고 싶대. 그렇죠? 그러면 before를 놓고 싶다면 그럼 똑같은 표현 before로 하라 그러면 여기다 before를 넣으면 전에죠, 전에. 그럼 뭐 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전에라는 말을 여기 어디다 넣으래. 됐습니까? before를 넣어서 똑같은 표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다 전에를 넣으면 뭐 전에? 산책하기 전에. 됐습니까? 산책하기 전에. 그럼 여기 다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저녁 먹었다. 그럼 똑같은 표현은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해볼까? 그럼 우리가 산책하기 전에 Before we took a walk, we had dinner. 똑같죠? Before we took a walk, 우리가 산책하기 전에 저녁 먹었다. 그럼 먼저 한 행동은 뭐예요? 저녁 먹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뭘 먼저 했는지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산책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산책했어요. 뭐한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우리가 산책하기 전에 저녁 먹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의 3번 뭐 take a shower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일단 take a shower의 뜻은 샤워해라죠. 명령문.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완성시키면 우리말로 그렇죠. 네가 자러 가기 전에가 될 거고요. 그러면 샤워해라. Take a shower. 네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you go to bed.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다음에라는 말을 넣을 거야. 다음에. 그럼 뭐한 다음 뭐 해라요? 다음에 샤워 가라죠. 그렇죠? 네가 샤워한 다음에 너는 자러 아 너는 이란 말 필요 없죠. 명령문이니까 자러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네가 샤워한 다음에 그쵸? After you take a shower, go to bed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After you take a shower, go to bed 됐습니까? 예, 명령문으로 했으니까 샤워하라 했으니까 여기는 또뭐 해라 자러 가라라고 명령하면 되겠죠. After you take a shower, go to bed. 그래서 어쨌든 먼저 하는 행동은 뭐? Take a shower야, go to bed야. 그래서 take a shower 먼저 한 다음, 그 take a shower 한 다음에 자러 가라. 샤워해라. 네가 자러 가기 전에 똑같은 표현. 어디에 after가 들어가고 어떻게 before가 들어가고 before 다음에 뭐가 와야 되고 after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조금만 생각하면 풀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Before하고 After 배우고 나면.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lived here. 일단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에 살았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그렇죠. 계속적이죠. 내가 계속 살았다. 그러면 뒷부분에 우리말 해석은 내가 태어난 그렇죠.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럼 난 여기 살았다. I have lived here since I was bor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have lived here since I was born.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 너는 여기 살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얼마나 오래? 그래서 since I was bor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ave you lived here? 하면 되겠죠.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얼마나 오래 여기 살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떠나기 전에 그의 가방을 꾸렸다. 그가 언제 떠나기 전에? 과거에 떠나기 전에 언제 꾸렸다? 과거에 가방을 꾸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종속절부터 할까? 주절부터 할까? 주절부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He가 packed 했다. He packed what? His bag.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 나오면 되겠죠? Before he left.
He packed his bag before he left. 됐습니까? 그러면 before he left 했듯이 그가 떠나기 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en did he pack his bag? 언제?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쓰고 싶어. 그러면 after를 넣으면 뭐뭐 한 다음에 줘. 그럼 뭐 한 다음 뭐 했다 하면 돼? 다음에 떠났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가방 싼 다음에 he packed his bag, he left. 그렇죠. 똑같은 표현 after를 쓰면 after he packed his bag, he left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지나가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언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과거에 올 때까지 언제 읽었다? 과거에 읽었다. 됐습니까? 주절부터 할까? 종속절부터 할까? 주절부터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케빈이 뭐? 그렇죠. 케빈이 read the book 했다. 그 다음에 종속절? The bus came. 그렇죠. come 하면 절대도 안 되죠. Until the bus came. 됐습니까? 언제 읽었다? 과거 읽었다. 언제 올 때까지? 과거에 올 때까지. Kevin read the book until the bus came. 또는 until the bus came, Kevin read the book.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Did Kevin read the book? 그렇죠. 언제까지? Until when이죠. Until when did Kevin read the boo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계속 진행하면 될까요? 네. 오케이. 지금까지 이제 시간의 부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종속 조건의 참 조건의 말이 안 되냐. 조건의 접속사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69, 70, 그리고 71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버르장머리죠. 버르장머리. 됐습니까? 무슨 라면에도 윌 넣지 마라. 마냥 라면. 됐습니까? 여기도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 라고 했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속입니다. 딴 데가 아니에요. 주절에는 will 넣어야 되면 will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할 때 다 라고 해석되는 게 미래시제면 여기는 will 넣어야 돼요. 하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는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if you walk fast, 네가 언제 빠르게 걷는다면?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빠르게 걷는다면 이죠. 이 언제 일이다? 현재 또는 지금 빠르게 걷는단 말이야? 안 걷는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빠르게 천천히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만약 빨리 걸어가면 빨리 걸어간다면 you will catch the bus. 너는 언제 버스를 잡을 것이다? 그렇죠. 미래에 빨리 걸어가면 미래에 빨리 잡을 것이던데 여긴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If you will walk fas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의를 준 게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됐습니까? 어떤 예문을 들었느냐? 그래서 I don't know 해도 좀 다른 거 해볼까? I want to know Okay, 그래서 I want to know. 내가 뭐 한대요? 알고 싶대죠. 그렇죠? 여기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내일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 난 그가 내일 여기에 올 건지 말 건지 알고 싶다. 안만 기려봤자. 나 그거 알고 싶대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라 는 것이라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틀렸다 이러면서 나 좀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 지랄하고 있으면 친구가 막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딱 때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잖아 이거. 만약 라면 아니잖아.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고 언제 할 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어? 미래 내일 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쓰는 게 당연하다? 미래 시제 쓰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뒤에 will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 나는 없어요. 조건의 부사절 속에 그리고 또 여기 얻는 will도 또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 부분은 무슨 절이고 주절입니다. 주절. 주절에 미래 시제 쓸 필요가 있을 때 미래 시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unless에 대한 얘기죠. unless는 if not 하고 같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번엔 주절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may get sick. 네가 뭐 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아플지도 언제 아플지도 모른다. 미래의 추측이죠. 그렇죠. 가능성이죠. 네가 아플지도 몰라. unless you take some rest. 만약 네가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 you will tak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건 자 이렇게 해서 you take the you take some rest는 무슨 뜻이야? 네가 좀 쉰다죠? 넌 좀 쉰다죠? 근데 unless you take some rest는 무슨 뜻이라고요? 만약 네가 쉬지 않는다면이라고 내 안에 뭐 있다? 됐습니까? 만약 쉰다면이 아니고 만약 쉬지 않는다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딘가 틀렸죠. 지금 이 예문은 어딘가 틀렸습니다.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어딘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지금 예문이라 없이고 들어왔는데 이거 틀린 문장을 예문으로 들어왔어.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안에 뭐 있다고? 그러면 얘는 정상이야? 이게 아니고 뭐 써야 돼요?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any rest. 네가 쉬지 않는다면 자 여기 뭐 보이냐 그러면 연달아서 여기 뭐 보여요? Not any 보이네. Not any. Not any는 뭐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렇죠. No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러면 not any를 no로 바꾼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If you don't 자 얘가 not이 사라지면 do도 할 일이 없죠? 그럼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if you take no rest 됐습니까? 이 표현은 if you take no rest로 바꿨을 수 있겠죠? 네가 쉬지 않는다면이라 뜻이죠. If you take no res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문장을 예문이라고 치고 써놨습니다.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any rest. 쉬지 않는다면 아플 수도 있어. 미래에 쉬지 않는다면 미래에 아플 수도 있다지만 절대로 보리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Unless you will tak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If you will not take any rest도 안 됩니다. 당연히. 됐습니까?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It is cold tomorrow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It is cold tomorrow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그렇죠? 왜 틀린 문장이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미래죠. 그러니까 It is cold tomorrow 말 돼 안 돼? 틀렸단 말이야. 근데 왜 맞느냐? 이 부분의 표현이 뭐기 때문에 만약 내일 춥다면 절대로 if it will be cold 하면 절대로 안 된다. If it is cold tomorrow 만약 내일 춥다면 I will wear my new coat. 나는 뭐 할 것이다? 새 코트를 입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추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춥다면 뭐 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안 춥다면 안 입을 것이다 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안 춥다면? 내일 안 춥다면? 그렇죠. Isn't cold tomorrow? I won't wear my new coat. 고요. If it isn't cold는 뭐로 바꿔 써도 돼? Unless it cold tomorrow 하고 같죠? Unless it cold tomorrow. 만약 내일 춥지 않다면 Unless it cold Unless it is cold tomorrow. 됐습니까? Unless it is cold가 내일 춥지 않다면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li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뜻일 때의 3단 변신과 이 뜻일 때의 3단 변신이 다르죠. 또 각각의 뜻일 때의 3단 변신도 다시 한번더 학습해서 필기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sugar free 한 뭐였더라? sugar free. 어? 무료 설탕입니까? 아닙니다. sugar free 할때 free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this book is free 하면 무슨 뜻이에요? this book is free. this book is free 할때또 free는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ree는 또 무슨 뜻이니까 반대말이 뭘까? 에이? 이게 벌써 나와? 에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4번은요, 4번은, 사실은 이거 나중에 배워야 돼, 이건 나중에. 4번, 이건 지금 배운 게 아니고, 나중에 배워야 될 거고, 미리 조금 그러면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얘를 보고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절이에요?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쵸. 근데 이 4번 문장은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냐면 얘를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배울 게될 겁니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라고 할 건데 이게 나온 김에 조금 다른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이걸 그대로 하면. 자, because you are not kind, I don't like you의 뜻을 한번 써볼까요? 네가 언제? 현재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난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쓸 거예요. 똑같은 말을 뭐라고 쓸 거냐? 네가 만약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 네가 친절하면 난 너를 좋아할 텐데 네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 네가 친절하다면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 네가 언제 친절하다면? 이렇게 현재 친절하다면이죠. 현재 친절해 친절하지 않아? 현재 친절하지 않고 현재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럼 만약 언제 친절하다면? 언제 좋아할 텐데? 현재 좋아할 텐데?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분명히 만약 네가 자, 그래서 만약 네가 현재 친절하다면 이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If you, I would like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있죠, 이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아이고, 이걸 보고 뭐라고 좀 이따 배울 계획이냐면 예를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한대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씁니다. 그래서 if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인지 아닌지까지 합치면 if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 if가 조건의 if가 아닙니다. 이 if는 여기 이렇게 무슨 시제가 오고 무슨 뭐가 오면 과거 시제가 오고 그다음에 조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형이죠. 이런 게 오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표현하셨습니다. 형태는 동사의 형태가 뭐지만 과거지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현재 사실이 아닌 거 현재와 정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f는 지금 배우고 있는 if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네. 여기 힘이 없네요. 저 오늘 뭐 학교한테 다 빨렸어. 그냥 쪽쪽 다 빨려갖고 애들 힘이 없어. 그 다음에 네가 너, 아,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언제 초대한다면? 미래에 초 현재 또는 미래에 초대한다면 언제 오겠니? 미래에 오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또는 미래 현재 또는 미래에 쓰지 않는다면 뭐해라? 꺼라. 됐습니까? 좀 이따 사용 안 할 거면 또는 지금 사용 안 할 거면 꺼라. 그 다음에 네가 이 잡지를 언제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원하지 현재 또는 미래에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 버릴 거다? 미래에 버릴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네가 돈이 필요한다면 누가 돈이 필요하다면 누가 언제 돈이 필요하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 빌려줄 수 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빌려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바쁘지 않다면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바쁘지 않다면 누가 누구를 언제 도와줄 거다? 그렇죠. 미래에 도와줄게겠죠. 됐습니까? 내가 좀 이따 안 바쁘면 좀 이따 도와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뭐까지 공통되는 게 있었냐면 69, 70, 71의 공통점은 얘는 뭐였고 뭐에 대한 대답, 웬에 대한 대답이었고 얘는 뭐뭐 라면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건 69, 70, 71의 공통점은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내가 무조건 will 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어. 주절에 will이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그 부분에 끊어있게 했을 때 그 부분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요. 뭐뭐라면 속에 다른 부분 주절에는 will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있어야 되고요. 뭐뭐라면이란 부분엔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게 69, 70, 71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그런 거 미래 뭐 네가 미래에 바쁠 거기 때문에 할 때 because you will be bus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안 돼. 이제는 없어 그런 거. 알겠습니까? 여기는 미래 시제면 미래 시제답게 표현하고 현재면 현재답게 과거면 과거답게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에 접속사 해놓고 because만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because만 다루는 게 아니고 since도 무슨 뜻도 있고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고 as도 뭐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뭐의 as가 뭐의 as, when의 as가 있었죠? 시간의 as가 있었죠? 시간의 as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because처럼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as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as도 있다? 그거 하세요. do it. 내가 말했던 대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의 as도 있다?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의 as도 있다. 세 가지 as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뭐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미리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리면요. 오케이. 그래서 무례한 M으로 시작하는데요. 무례한 M으로 시작하는데요. 민이죠. 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화나? 현재 화나죠. 네가 언제 무례해서? 현재. 그렇죠. 과거에도 미래. 아까 네가 무례한 게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애초 나는 화가 난다고 하죠. 그러면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주절부터 시작할까? 그럼 누가 더? 누가 더? I'm angry. 네가 무례하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mea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m angry because you are mean.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ngry. 그렇죠. Why are you angry? Because you are mean. 됐습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네 때문에 화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 I'm angry. 그 다음에 뭐겠어? Oh, 그렇죠. Oh, 잘하네. Because of you. 됐습니까? 그래서 자, because you are mean하고 because of you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근데 얘는 이유의 종속절이고요. 얘는 이유의 부사 구조.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 써야 되고요.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반드시 because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떨 때 because를 써야 되고 어떨 때 because of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일단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because가 after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after나 before하고는 다르죠. because가 뭐 그게 뭔 소리예요? 오케이, 주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절은 명령문이죠. 그렇죠. What she era 무엇을 your hands를 그 다음에 네가 점심 먹게 돼 before you have lunch.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된다? Wash your hands. Your hands. 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겠다? Before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before는 접속사로 써도 되고 전치사로 써도 된다. 그렇습니까? before는 접속사, 전치사 다 쓸 수 있, 다 된단 말이야. 하지만 because는 뭐밖에 안 된다? 접속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헤이, 지민이 어떻게 해줄까? 선생님이 뭐 춤이라도 한번 쳐줄까? 저 그럼 화가 나서 잠들어 버릴 것 같나요? 애쓴다, 애써. 아유. 헤이, 다른 친구들은 쌩쌩하잖아. 어, 제때 잤으니까. 어, 쌤이 옛날부터 밤낮을 바꾸지 말라 그랬지. 건강에 안 좋다고. 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got a cold because he took a cold bath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주절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가 언제 뭐 했답니까? 그렇죠. 과거에 감기 걸렸죠. Because he took a cold bath. 그가 무슨 시제에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시제에? 그렇죠. 과거에 찬물 샤워해서 과거에 감기 걸릴 수 있습니까? 네. 과거에 찬물 샤워해서 현재 감기 걸릴 수 있습니까? 네. 되죠. 하지만 과거에 감기 걸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찬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무슨 시제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제를 조심하라 말이에요. 오케이. get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죠. 이건 되는데 여기 얘를 takes로 안 가. 과거에 찬물 목욕해서 과거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과거에 찬물 목욕해서 현재에 감기 걸릴 수 있어. 하지만 과거에 현재 찬물 샤워를 해서 과거에 감기 걸릴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시제 일치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since it was raining we stayed indoors. 그래서 이거 it was raining은 무슨 뜻이에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보여주면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비가 내리는 중이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일 수도 있고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는데 그럼 여기 뭐뭐이기 때문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절에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실내에
머물렀다 이러고 있죠. Indoors 에 stayed 했다. 우리가 실내에 머물렀어. 그러면 얘 뜻은 우리 비가 내렸던 이후로 지금까지 머물렀다 또 될 수 있겠네. 그럼 그게 되고 싶으면 여기를 바꿔줘야 돼. Since가 뭐뭐 이후로 언제까지야?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가 되고 싶으면 여기 어떻게 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선생님 만약에 비가 내렸던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실내에 indoors에 뭐했다 머물렀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알겠어.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뭐 했다? 그렇죠. We have stayed in doors. 이렇게 해줘야지 since의 뜻이 무슨 뜻이다?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은 이런 형태죠. We have stayed indoors since it was raining. 비가 내렸던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since의 뜻이 뭐가 된다?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have stayed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we staye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머물렀답니까? 과거 시제로 머물렀대죠. 그러면 여기에 since의 뜻은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비가 내렸기 때문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since가 무슨 시제랑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후로 지금까지가 아니고 비가 언제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언제 실내에 머물렀다? 과거에 실내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하면 이제 막 뭐 현재 완료 시제만 열심히 했던 애들이 이것만 쳐다보면 하우롱 이러고 있겠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did you stay indoors? 됐습니까? Why did you? 이거 since는 뭐랑 똑같은 since다? Because as와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since가 뭐뭐 이후로 쓰였는지 뭐뭐 하기 때문에로 쓰였는지 지민아 구분할 수 있겠지? 아이고 학기 시작됐네. 저 체력이 약한 친구들은 체력 좀 기르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 I like basketball as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한다? 농구 좋아한대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의 반 친구들보다 더 높이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o you like basketball?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Why do you like basketball? Because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나의 반 친구보다 높게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로 바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s의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ile 대신 쓸 수도 있고요. 앞에서 했던 거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 시제를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시제 쓴답시고 will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because as도 있단 말이죠. because a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이런 걸 보고 saying이라 그러죠. 이런 종류의 말을 보고 saying이라 그럽니다. 그럼 saying의 우리말 뜻은 뭐겠어요? 속담이에요, 속담.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saying이라고 하는데요.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Do in Rome as the Romans do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란 말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로마에서. 누가 뭐 한 대로?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The Romans의 뜻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로마에서는 해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죠. 들어봅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놀러 왔어. 내가 우리 집에 초대했어. 그렇죠? 신발 막 신고 안방 들어가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뭐 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현관에서 T
take off your shoes 해라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 do in Korea as the Koreans do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픽션의 반대말은 논픽션인데요. 둘 중에 based on a true story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based on a true story입니다. 하나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based on true story가 뭘까? 픽션하고 논픽션 중에서 based on a true story가 뭔 뜻이에요? 실화에 기초한 이란 뜻이죠. 실화에 기초한. 둘 중에 하나는 실화에 기초한 거고요. 하나 나머지 하나는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픽션, 논픽션 중에서 실화에 바탕한 거는 뭘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2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I can't get any more. I have a toothache가 있네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Not any가 보이죠. 그럼 not any가 보이니까 이걸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slept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모르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vereat은 또 뭔 뜻일까? overeat. 보통 이걸 이제 일본식 발음하면 오바이트거든요. 오바이트. 오바이트. 일본 놈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오바이트, 오바이트 이렇게 읽는데 overeat는 또 무슨 뜻일까? oversleep. oversleep의 과거형이죠. oversleep의 과거형이고 Oversleep은 뭔 뜻이고 Overeat는 뭔 뜻인가? 그래서 Overeat는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Laugh하고 Laugh에서는 뜻이 다릅니다. Laugh는 무슨 뜻이야? 웃다. 웃다죠. 근데 Laugh에서는 다른 뜻입니다. Laugh에서의 뜻이 뭔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funny looking 할 때 ind 붙였으니까 얘냐 얘냐 물어보겠죠. 오케이. B는 수가 언제 머리가 아파서 언제 병원 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무서워서 그렇죠. 과거에 무서워서 언제 못 잤다 과거에 못 잤대죠. 예, 현재 못 잘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여긴 과거에 못 잤답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 언제 걸어서? 과거에. 언제 피곤했다? 과거에 걸어서 과거에 피곤했대네요. 됐습니까? 과거에 걸어서 현재 피곤할 수는 있죠. 여긴 근데 과거에 걸어서 과거에 피곤했대요. 그 다음에 알맞게 해라 라는 거 뭐 프리타임 있고 뭐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여기는 가만 보니까 미스가 무슨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놓치다로 쓰였죠? 근데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놓치다 말고 무슨 뜻이 있는지 I miss you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Don't miss again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미스김은 안 할게요. I send him a cab 있고 그 다음에 I didn't drink it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나는 내가 언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 통과했다? 과거에 통과했다. 통과하다 P로 시작하는 그 동사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언제 걷고 싶어서 과거에 걷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원했었기 때문에 언제 공원 갔다? 과거에 공원으로 간 누가? 그들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 내가
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부터 영어스럽게 썼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영어스럽게 쓰고 있냐? 이게 지금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 주어동사 두 번 등장해야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거는 한 2학기 아 뭐야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요.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됐습니까? 자, 결과에 접속사 해놓고 자 요거 하나 하겠단 말이에요.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So가 뭐 I'm so hungr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o는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 하면은 뭐 I was very hungry. 쉼표 so I had it 했다. 그럼 내가 어땠다? 매우 배고팠다. 그래서 이 so의 뜻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 됐습니까? 이 so를 하겠단 말이에요. 여기 so는.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했더라. 내가 배가 고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다. 그렇죠. 눈치챘네요.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거 먹었다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형글이 I had it.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 because 뭐 I was very hungry. 험블이를 자꾸 쓰네. Hungry, so I had it.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접속사 몇 번 두 문장 붙일 때 접속사 한 번 쓰라 그랬죠. 됐습니까? So 써놓으면 막 해석이 되게 잘 돼. 그렇죠?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거 먹었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because를 쓸 때하고 so를 쓸 때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면요. 이건 일단 틀린 문장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다. 내가 배가 고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so를 썼을 때는 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because I was very hungry, I had it 해도 되고 because I was very hungry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는 됐습니까? 그 말은 because는 무슨 접속사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순 변화가 가능하고요. so는 반대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등위 접속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와 뭐를 연결시켜준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순서를 못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얘에 대한 얘기 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온다는 얘기 했고 because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했어. 근데 so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뭐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매우 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문장 다시 불러볼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쓸 수도 있다? so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I was so hungry so I had it 하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틀린 문장이 틀린 문장.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얘 대신에 so가 그렇죠. so가 그,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아니 카톡 안 봤나? 네. 근데 니들 뭐야 수업 볼 수 있는 날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해야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고 이번 주 수업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요일을 정하자. 너랑 걔랑 다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통적으로 되는 날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때 수업 하는 날. 무슨 일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아직? 화요일, 목요일 몇 시?
시간? 아, 7시?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니들이 원래 수업하는 시간에 누가 들어오냐면 중1들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뭐 7시 이후가 9시 이후에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중1, 2, 3, 4 수업 딱 있고 또 고1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야 7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있거든. 그 중에 7시에 올 수 있는 월수 목금 중에 7시에 올 수 있는 월요일하고 없어? 그 다음에 목요일 월목에 7시에 올 수 있어? 그리고 주말에 수업 이제 알겠지 뭐 모든 분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뭐 어떤 거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아 벌써 다 정해졌어 너는 수업 그러니까 뭐 하고 다른 하고 나고 일단 선생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또 7시에 올 수 있는 거 단톡방에 좀 하고 참 그리고 참 교재 다 받았잖아 본교재하고 부교재하고 두 가지 있지 본교재밖에 아직 없어 부교재 아직 얘기 안 해줬어 그러면 일단 그거 표지 찍어갖고 나한테 보여줘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 대신에 뭘 쓰는 거냐 that을 쓰고 자 이제 that이 이제 몇 번째 that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냐 그쵸 뭐 제일 먼저 I like that 뭐 순서대로 해볼까요 I like that 부터 했죠 나 저거 마음에 들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I like that이랑 I like that book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시사라 그래서 지시사 그 다음에 뭐 중간에 It's not that cold 했죠. Very의 뜻으로 쓰는 거.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겉 만드는 that 배우죠. I know that이죠. He said that이죠. 완벽한 문장.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운 게 관계사 that이죠. The girl that you like is very ugly 하면 되겠죠. The girl은 the girl인데 that you like 안만 길어봤자 she is very ugly 네가 좋아하는 여자애 엄청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관계사 대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대시입니다 이 대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우냐 so that 구문이요 so that 구문 그래서 이 that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대시냐 그래서 라고 해석되는 대시 있단 말이야 특징은 겉 만든 대사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어디 못 끼어날 자리 없다 됐습니까? 그 말은 똑같이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so 대신에 so hungry, so hungry, so I had it 하기가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지금 목에 I had it이 뭐니까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럼 완벽한 문장을 잘 끌고 다니는 애가 바로 누구야? that. 그래서 so blah blah that, so that 구문이라 합니다. so that 구문. 자, so that 구문은 뭐랑 연결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to 부정사 파트에 딱 거랑 또 연결되니까 잘 알아둬야 돼, 지금. 다른 문법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내가 매우 뭐 했다? 배가 고팠다. 이 대신 무슨 뜻? 그래서 나는 그거를 먹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떤 문법하고 연결될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말고 그냥 이거 하지 말자 자 이런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시제에 엄청 추웠대 그럼 I was very 할 자리에 so cold 그래서 that 내가 무슨 시제에 갈 수가 없었대 그렇죠 I couldn't couldn't go there 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뭐랑 연결될 거냐면요 내가 너무 추웠어 뭐 하기에는 거기에 가기에는 됐습니까? 이 표현 어떻게 되냐 너무 뭐 떠올라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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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너무 추웠어 I was too col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5분만. 오케이. 뭐 하기에는 그쪽에 아무 데나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예. To go there 하기에는 이 문법하고 연결돼요. 됐습니까?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냐? To 용법이라면서 배울 거예요. To 용법.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은 to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표현. 이것도 원인과 결과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매우 배가 불렀어. 그래서 난 자러 갔다.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very 자리에 so full. 그 다음에 그래서 자리에 so 대신에 that I went to bed. 그러니까 I was so full that I went to bed.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이번에는 내가 어땠다? 충분히 배 불렀다. 뭐 할 만큼? 자러 갈 만큼. 내가 충분히 배가 불렀어. I was enough full이야? Full enough야? Enough full이야? Full enough야? I was full enough. 뭐 할 만큼? To go to bed. 이번에 무슨 용법? Enough to do. 됐습니까? 여기에 not 있어, not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해 못해. To go to bed 해 못해.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not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go there, to go there 해 못해. 못하죠. 너무 추운 건 긍정적으로 추운 거야? 부정적으로 추운 거야? 그래서 to go there 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배가 부른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래서 자러 갔어? 못 갔어? 그래서 이번에는 enough to do 용법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문법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놔야 돼요. So that 구문. 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Thank you.